안 들어오셔도 된다니까. 다 끝났어요, 사장님. 침대만 바꿨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. 더운데 뭐하러 일부러 들어오세요. 아니, 잠깐 쉬었다 나가려고. 피곤하세요? 글쎄, 좀 점심이 잠깐 채 안 됐듯 싶고. 아이, 뭐 드셨는데요? 해냉면. 약 좀 먹읍시다.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 드시라니까. 여름에 외식 잘못하면 탈락이 쉬워요. 저 있는데 왜 그러세요? 제가 있는 의미가 뭐예요, 사장님? 배 아프세요? 많이 아픈 게 아니라 좀 부글거리네. 윗배에 아랫배에요? 불편하신 데가요? 약 먹으면 금방 내려가요. 신경 안 써도 돼요. 아이고. 아니, 잠깐 기대어 쉬세요. 잠깐 계세요. 제가 금방 쑥 내려가게 해드릴게요. 잠깐만요. 아, 리모컨 줘요. 아, 나 참. 편히 앉으세요, 사장님. 아이,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, 숨이. 아이. 가만 계세요. 훨씬 도움될 테니까 두고 보세요. 아니, 아니. 체하셨네요. 체해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. 아니, 그냥 내가 갈게요, 내가. 아, 알았어요. 살살 할게요. 안 아프죠? 안 아프죠? 근데 이거 좀 아프게 눌러줘야 뚫리는데.